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김지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코드 번호가 005070이 되겠고요. 금일 현재 시각 2021년 3월 17일 수요일 오후 1시 27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코스모 신소재는요, 제가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코스모 신소재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도 알려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이 코스모 신소재라고 하는 기업이 오늘 굉장히 많은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 어제와 오늘 두 개를 더하게 하면 약한 7에서 8%는 내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오늘은 뭐 시장이 조금 안 좋은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LG화학, LG화학의 어제 하락과 오늘의 하락 그리고 여기 SK이노베이션이죠. 여기도 지금 하락을 겪고 있다. 2차 전지가 이 폭스바겐의 여파가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폭스바겐에서 각형을 쓴다라고 하죠. 근데 이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파우치형을 씁니다. 파우치 플러스 원통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SK이노베이션은 아예 대놓고 원통 쪽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여파가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상당히 쉬어간다. 폭스바겐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봤을 때는 악재가 맞기는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간에 폭스바겐이라고 하는 이 자동차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한국 배터리가 아니라 중국산 배터리를 쓴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우려로 아마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요,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조금만 더 보유견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종목은 양극재, 2차 전지 관련해서 양극재를 생산하는데요. 이 양극재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2차 전지만 하는 회사가 아니다. 플러스 MLCC 쪽도 하고 있다. 2000년 12월에 MLCC 쪽에 이형 필름 쪽에 라인 증설이 이루어졌습니다. 250억을 투자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MLCC의 비중도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양극재 각형에 대한 우려는 너무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스모는 양극재를 생산하는 거고요. 이 배터리를 완성을 해서 납품을 하는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원료입니다. 2차 전지의 원료를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원료에 대한 수요는 저는 늘어날 것이다. 각형을 쓰든 원통형을 쓰려 파우치형을 쓰든 그거와 큰 상관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따른 영향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도 이 종목 저는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코스모 신소재라고 하는 기업 자체가 비록 이 LG화학에다가 납품을 많이 했기 때문에 LG화학이 또 고객사가 주가가 떨어져서 이것도 떨어진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 코스모 신소재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지금 자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전망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요 정도에서 이렇게 해놓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요 정도 18,000원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다. 18,000원을 기점에서 이중 바닥을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올릴 가능성도
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무튼 간에 오늘은 이렇게 떨어졌으면 안 되는 건데 떨어진 걸로 봤을 때 오늘의 흐름은 그렇게 좋지 못하다, 나쁘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이 MLCC 쪽이 살아있기 때문에 MLCC 쪽이 살아있기 때문에 각형에 따른 큰 타격을 입을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떨어지는 하락은 너무 과도한 우려가 아닐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은요, 작년 11월 10일 날에 보시면 2차 전지 양극화 공급 계약 1,560억을 맺었고요. 어쨌든 간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납품하기로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약속이 지켜진다라고 하면 실적에 대한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 LG화학 쪽에서 만약에 우리는 각형을 안 쓰기 때문에 뭐 재고가 많이 남아서 뭐 물량을 줄이겠다 뭐 이러면 할수 없지만 아직까지 거기인 거에 대한 우려는 크게 나오고 있지 않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양이 틀의 낙폭이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맨 위에 보시면 AP투자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은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요, 저희 소장님 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날짜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내려 보시면 장 시작하기 전에 꼭 읽어보시라고 해서 이렇게 공지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읽어보시고 이용하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려 보시면 미국 증시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우 산업과 나스닥 종합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 보시면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장 시작 30분 전인 8시 반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된다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종목과 현재가가 나오게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무료 추천 종목은요,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내려 보시면 이렇게 장중 댓글로 리딩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무료 추천주 이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